92년에 조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부의장님께서는 이제 부의장님 속한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불교 쪽을 맡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맡았죠, 그때. 예. 원내, 예, 말씀하세요. 부정선거 방지 대책 위원장, 네. 종교 대책 위원장 겸 불교 정책임. 아, 종교 전체를 네. 맡으시면서 특별히 또 불교를 네. 맡으셨군요. 예. 사실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영남 강원 공약이 제일 큰 문제라. 그렇죠. 그뭐 당원들은 축소돼가지고 지역감 정 때문에 제대로 아주 축소돼서 당원 수도 줄어들었고 활동 강도도 약해져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그쪽에 특히 영남권이 불교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 쪽을 움직여서 여성 신도들 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아니 이제 도출이 됐는데 불교를 맡을 사람이 없다고 내목을 좀 맡아달라고 이제 그런 것은 그때 부의장 때니까 예. 이 사찰 쪽이 불교 쪽이 호국불교 사상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좀 배설한 사람들한테 좀 접근을 잘하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그래도 부의장이 얘기한 것이 좀 낫고 또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낫다고 생각해서 총재가 내보고 좀 맡아달라 그러는데 내는 불교 신자가 아니란 아, 원래는 말이야. 네. 아니셨어요? 아니 할머니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건다 다녔고 다니셨고 내는 불교하고 인연이 공부한다고 절에 가서 몇달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어째서 내가 불교를 왔습니까? 당내에서 맡을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평양당 그 쪽 와서는 캐톨릭이나 개신교 쪽은 많은데 불교 쪽은 거의 내가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이제 또다안 맡으려는 거 내가 맡아서 이절한두 번씩은 구경 다 잘했죠. 근데 내 스님들한테 펴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난 상당히 좀 도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당신네들이 그렇게 만만하니까 법난 일으킨 거 아니야. 당신이 불교 쪽에서 법난이라는 걸 아주 수치스러운 그렇죠. 일로 생각하거든. 그 스님들, 그러니까 포교당에 구두발 신고 들어가서 스님들 잡아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정기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비인간적인 대접을 했던 것이 분란이거든. 그런데 종교가 응집력이 있고 종교의 힘이 무섭게 판단했으면 불교를 대상으로 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뻔하다면 그렇죠. 불교가 응집력이 없고 만만하니까 당신들이 당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들 또 한 번 당해야 아무리 스님이라도 발끈하시겠는데요? 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양말 대부분 또 그 말이 맞다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 조금 먹혀 들어가니까 또 여권에서 이제 불교 쪽 다니는 사람들이 학영만이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가짜라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는 그 스님들한테 가서 성원 갈 때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는 말씀드리고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이 불교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공격거리가 되는 공격거리가 안 되고 오히려 네. 득표하는 데는 조금 플러스 쪽으로 오히려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지역을 선거식이에요. 한 지역을 맡으시는 게 아니라 종교 뭐 이렇게 맡으시면 전국을 다 다니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특별 활동을 하시려면 그래도 내가 재밌게 다녔죠. 아 저리 구경 다닌다고 생각하면 좋은데다가 네. 내가 불교 맡으면서 맡은 대신 네. 뭐 하나 내놨거든. 뭐예요? 감투 하나 내놓은 거지. 동우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맡더라. 네. 동우회장이 동교동계 옛날에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아. 다 모임인데 네. 이 양반들 전부 사무실 낸다고 돈 달라고 다음에 도의원 출마하네 시의원 출마하네 뭐 국회의원 출마하네 하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인데 아 거기에 시달리는 것보다 절에 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셨군요. 네. 그 93년 넘어오면서 1월에 한국정책개발연구회라는 데 이사장을 맡으셨는데요. 이 조직은 무슨 연구회죠? 이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예. 대선에 진 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선에 치고 김 후보가 정계 은퇴. 은퇴하고. 근데 정계 은퇴 해도 그 조직은 남아야 할 것, 조직이나 사상은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모임입니다. 이제 이사장 맡아달라고 그래서 맡기로 했는데 돌아가신 이우정 예. 할머니가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조직이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아니, 대표가 회장이 아니고 이사장이 대표예요. 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만들어. 그래서 마포에다 사무실을 냈는데 회장방 이사장방 따로 있는데 두 사람 다 국회 방 있고 그 임대료만 많이 나갔는데 방 두 개 다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이우정 회장하고 합방합시다 했죠. 그래서 이사장하고 이제 회장하고 한 방을 썼어요. 이제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한방산사 사이라고. 얼마나 이 연구회를 운영하셨나요? 조금 운영이 상당히 됐어요. 되다가 내가 이제 도지사. 그쪽으로 가버리면서 이제 나는 이제 그때 어떻게 됐는가 모르죠. 네.